교양 전문 팟캐스트 PT피디아. 안녕하세요. 소통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록 누나입니다. 예, 호통을 치시는 분이셨죠? 예, 저는 고통을 담당하고 나몰라라 있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아, 완전 해맑았는데 오늘 컨셉. 프로 호통 나? 예, 저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면서 내가 얘들을 다 돌보기 전까지 못 죽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고통 담당 얼루와범입니다. 예, 죽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그리고 저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모모모 PD, 모모제제 어머니죠. 예, 예. 예, 예. 모모모 PD님은 분신술이 특기인. 어, 살아줘. 같이 혼나야 되는데 그럴 땐 없어. 모든 사연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며칠간 약간 분무기. 아, 내가 왜 했을까? 그랬는데 다음날에서야 저한테 아, 사실은 자기도 분무기 하는데 오 마이 갓. 얘기 안 했다 이러면서 아니 다 소용없지 이미 나 혼자 다 맞았는데 아무튼 예.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야 되는데 꼭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았네요. 자, 고양이 버전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팟캐스트 열심히 호통으로 수련하다 보면 고양이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저도 이제 저마저 약간 스페셜리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보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고 팟캐스트 들으시고 페이스북으로도 와주세요. 키티피디아 KITTIPEDIA 참 점점 쉽네요. 어쨌든 발음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를 통해서 찾아오실 수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모모모 PD가 키티피디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고. 오. 정말 뒤늦었죠. 또 더 심적인 거는 그 병 중에 이걸 만들었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와병 중에. 예. 아픈 몸을 간호하면서 만든 페이지니까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키티피디아 검색, 인스타그램에서 KITTIPEDIA 키티피디아 검색해 주시면은 저희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 가지 뭐 그림도 보고 이제 사연도 남겨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귀로도 듣지만 또 이제 우리 호통러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올려 주시는 꿀팁들이 사실은 사진도 있고 사실 소개되는 블로그도 있고 기사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깨끗하냐옹 3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게 3탄까지 갈 줄 몰랐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진짜 왜 이도 안 닦이지 기도 안 닦이지 대체 그냥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런 거 그냥. 그 이럴 때는 왜 내가 혼나야지 나만. 옛날 어른들 말 믿고 싶어지거든요. 고양이는 지그들이 알아서 한다. 깔따듬는 거 좋아해가. 이러면서. 되게 서서히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제가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 어제도 만나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 아나 이거 이렇게 입에다가 손가락 하나 넣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싫어하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몇 번 하다가 또 이제 그거를 익숙하게 하고 서서히 그 다음에 스타킹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글쎄 언제까지 그거를 제가 언제나 성공하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정말 눈치 보면서 야! 약간 찐 거 싫어하는데 빼버리지 마시고 아, 좀 달래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 익숙해지도록 오케이.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게 극단적이시군요. 우리 하나 어머님은 네네. 칫솔로 피를 내질 않나 아니면 분무기로 공격하지 않나. 아 참 넘어갑니다. 팟빵으로 질문을 간단히 소화하고 갈까요 했는데 꿀동님이신가요? 아 꿀동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분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죠? 팟빵까지 오셔서 그렇죠. 질문을 너무 감사하죠. 올려주셨는데 우리 얼룩 아범님께서 꿀동님 얘기를 좀 소화해 주시죠. 진짜. 네네. 일단 목 좀 풀고요. 자 가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소록 누나님이 싫어하실 건 알겠지만 요걸 밝혀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서도 글 남깁니다. 5월 중반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빌라 1층 주차장에 사는 넉살 좋은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밥만 몇 번 챙겨주다가 동장한테 밥 주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장님께서 이런 연락까지. 그래서
그럼 우리 테라스에서 밥만 먹여서 보내자 라고 예비 신랑이랑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베란다 겸 베란다 플러스 테라스에서 키우자고 결론이 났지요. 그거 깨셨네요. 그런데 우리 베란다가 불법 증축물이라 철거를 시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현재 서재방이 냥이방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오네요, 이 냥이가. 계획적인데요. 네.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요. 예비 신랑은 베란다가 새로 축소되어 증축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불법 증축물이어서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이제 합법으로 증축을 하시려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축소되어 증축이 되면 거기 그리고 테라스에서 고양이를 키우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층수는 4층인데 주변에 근접한 건물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저희 영역이 맞긴 한가요? 이게 약간 그 건축법상의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을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기서 지금 저도 이걸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문의하시는 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방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집 안이 아니라 약간은 따로 떨어진 공간에서 지내는 건 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베란다와 테라스의 차이를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테라스가 테라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뭐 이렇게 테라스를 뛰어내려서 밖으로 나갈 수 있거나 이런 곳이라면 조금은 위험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층수는 4층인데 마지막에 주변에 근접한 건물은 없습니다 하고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웅아웅 우는 것 때문에 뭔가 주변에서 약간 컴플레인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뒤댕길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예, 이 건물 저 건물 그렇죠. 저 약간 설마 무슨 스파이더맨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빽빽하게 지어져 있으면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간다고요? 테라스에 이렇게 창살이 있거나 있는데 거길 빠져나갈 수 없다면 그것만 아이가 넘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냥 적당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방묘창이 많잖아요. 네, 또 이제 네. 방묘창을 큰 돈 주고 사는 걸 좀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만한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왜 다이땡 같은데 왜 천원샵 네,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벽에다 걸어놓을 수 있는 무슨 그물 그 철망처럼 이제 생긴 것들을 싸게 팔아요. 그것들 여러 개 사가지고 케이블 타일을 엮어주면은 이제 집에서 손쉽게 방묘창 비슷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방묘창이 어떻게 된 거죠? 그물망으로 된 건가요? 나름의 좀 그 견고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조금 이게 겹치게 엮어놓으면은 고양이들이 완력으로 밀고 나가지는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수지 못할 정도로 단단함은 나오거든요. 다이땡 그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모 PD가 격자가 있어서 나갈 수 없고 써봤는데 꽤 튼튼하다. 그렇죠. 이 가난한 집사들의 그 성지거든요. 다이땡이. 네, 실제로 뭐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유용하다면은 괜찮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정작 아이들이 이제 여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4층이니까 어느 정도 좀 높이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뭐 방충망을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방충망이 좀 낡아서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창밖을 바라보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종의 버터플라이 신드롬이라 그래서 뭐냐면 새나 나비가 날아가거나 이렇게 날아갈 때 갑자기 그걸 확 쫓으려고 창문을 덮치다가 같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도 하기 싫지. 네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다 그냥 방충망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뭐 다치지 않는,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방충망의 테두리. 테두리가 완벽하게 잘 돼 있는지 너무 노후돼 있는지 아는지 이런 것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런 것만 돼 있다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챙기셔야 되는 건 왜 얘가 이제 테라스에서 잠만 자는 건지 베란다랑 테라스에서 아니면 아예 사람과 격리해서 이 신랑분이 뭐 고양이랑 한 집에 쓰는 거를 별로 꺼려하셔서 그러는 거라면 저도 그게 이제, 궁금해요. 예, 그거를 아직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이걸로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예비 신랑님이 이제 고향이랑 아직 한시에 사는 건 조금 주저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아주 고양이들은 다행스러운 건 어떤 공간에서도 적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원룸이든 정말 뭐 화장실 아니든 이런 데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뭐 장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좀 저는 어쨌든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주차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낫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런 거면 그런데 뭐 내가 고양이는 집안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지 않으시고 적절한 타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남자분들이 고양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도 저의 경험상 고양이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반하죠. 그래서 충분히 곧 집안으로 돌아올 거라고 봐도. 생각하는 거고요.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요. 지금 5월 중반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가 해가 전면으로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더우면. 그러니까 27도, 2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환기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베란다를 다 막아놨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더위를 많이 탈 수 있고 식물들도 그런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그늘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환기랑 그다음에 온도 조절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는 방충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하다면 뭐 에어컨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잖아요. 에어 서큘레이터 뭐 이런 거 하나를 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돈이 좀 있으면은 아예 그 방범창 같은 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요새 그 외에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서 여닫이처럼 이렇게 약간 아코디언식으로 접혔다 이제 닫았다 할 수 있는 종류의 방범창으로 나와요. 중간에 자물쇠로 이제 닫을 수 있고 그런 것들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나요? 그건 좀 말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네. 보면 뭐 증축하시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뭔가 새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도 같으니까 같이 사는 생각 하시면은 네네. 약간 위쪽은 환기가 될 수 있게 이제 뭐라 그러지? 방범창도 되고 뭐 그물망도 이렇게 방충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꼭 같이 해놓으면 방범창을 열어놓고 방충망을 그렇죠. 그 닫아놓은 상태에서 애들이 좀 바람을 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하신다면 그런 정도는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뭐 신랑님이 너무 싫어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그 소롱 누나가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저도 이것 때문에 도대체 내가 싫어해야 될 포인트가 뭐지? 아마 요컨대 어떻게 서재에서 키우다 다시 도로 쫓아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상황 맞춰 사는 거지 뭐 그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막 싫어하실 건 알겠지만 막 이러면서 이제 배려를 엄청 구하면 만약에 싫어하실 건 어떻게 고통을 치나요? 아니에요. 싫어하실 건 알겠지만 했는데 다음 내용이 정말 싫어하면 싫어하는 뭐 거 아는데 왜 쓰시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 어떡해. 겨울. 뭐 보온을 해줘야죠. 뭐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귀엽다. 저는 이거는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한창 이제 아직은 결혼 전이니까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건 고양이도 사람의 손을 타야만 반드시 이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아기가 맨날 베란다 거기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방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되게 슬프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울어댈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좀 아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간대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놀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든 생각인데 요즘에 고양이 그 출입문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베란다 하면서 한쪽 문에다가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애들이 아이들은 어딘가에 가둬두게 되면 계속해서 울부짖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나오지도 굳이 않을 텐데 저희 병원 애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서 괜히 한 번씩 이렇게 소리를 아웅아웅 지르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조금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꿀돌님 안심하시고요. 네. 사연 많이 맞습니다. 그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예.
많이 꺾어지셨어요, 우리 소롱님. 아, 처음에 진짜 아나 어머님 때문에 문화적 충격과 진짜 컬처 쇼크였어요, 진짜. 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덕분에. 역시 사람 좀 혼나야 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보는 이렇게 성의 있게 해주시는 분들께는 보니까 굉장히 우리 소롱 누나님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네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이 느낌. 꿀동님이 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거 드리면 어떨까요? 인디언 텐트. 아~ 새로 이제 방도 만드는데. 대박. 어, 그러게요. 인디언 텐트를 도대체 몇 개를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인디언 텐트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꿀동님 받아보시면 인증샷 같은 거 이제 팟빵에 팟빵에 이제 사진도 올릴 수 있거든요, 댓글에. 예, 잘 보셔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깨끗하냐오 위생관리 세 번째 이야기. 그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한 냥이의 몸 구석구석을 저 오늘 나머지를 한번 씻어봅니다. 귀가 있었어요. 귀를 우리가 못 씻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쵸. 그 신사동 K님이 귀 씻기기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취지의 그 사연을 주셨잖아요. 지금 모모모 PD가 왜 신사동까지 갔을 리가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아니 제가 신사동으로 이사 가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 은평구 신사동. 네, 아마 그래서 그냥 끌어온 것 같아요. 아 가깝네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 신사동 K님께서 요 사연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리는 소위 말하는 개냥입니다. 제가 침대만 가면 골골골 소리를 내며 따라오는 아이죠. 어릴 적 처음 데려올 때 왼쪽 귀에 진드기가 있었고 완치는 했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한번 귀 진드기가 있던 아이는 잘 봐줘야 된다고 해서 오랜만에 약 3년 만에 귀 씻는 액체를 사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머리를 도리도리 팍팍팍 흔들면서 액체를 다 털어내고는 저 멀리 달아나서 저를 한참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모리의 그런 눈빛 처음이었어요. 유유. 그 뒤로 귀를 못 씻기고 있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니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한 번 귀 진드기가 있던 아이는 잘 봐줘야 된다고 해서 정말 3년 만에 귀 씻는 액체를 사셨다는 요 상황. 근데 저도 사실 저희 집 저스틴이 귀 진드기로 한번 이제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들이 귀 씻어주는 걸 계속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처럼 자주는 못 해주고 있는 편인데. 저희는 되게 귀가 깨끗하던데 저는 이렇게 봐도 이렇게 깨끗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막 굳이 씻어.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귀 청소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친구분이 이 신사종 K님의 친구분이 한 번 귀진드기가 있던 아이는 잘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귀진드기 자체는 없어졌지만 귀진드기로 인한 염증 때문에 외이염을 앓았을 거예요. 그 세균 감염이라던가 뭐 아니면 다른 곰팡이 감염 등 2차 세균 감염이 있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난 뒤니까 귀가 한 번 아팠던 그러니까 외이염을 앓았던 애들은 자주 좀 귀가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깨끗한 아이들 그냥 건강한데 뭐 괜히 안에다가 막 면봉 넣고 솜 넣고 해서 귀를 닦아줄 필요는 없고 그냥 봤을 때 깨끗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애들은 보통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귀를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귀를 닦는다는 게 어떻게 닦는 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귀 닦아보신 적 없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야,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모모모 PD는 있나? 없대요. 다들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소롱 누나한테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닦고 있었던 터라 되게 충격과 공포였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면봉으로 닦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귀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건드렸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면봉. 귀청소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귀청소를 했을 때 이제 귀병이 나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왜 우리 동물병원 가면은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씩 가다가 이제 그런 면봉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숙련된 솜씨를 보고 이제 집에서 집사들이 나도 아이를 열심히 돌봐야지 하면서 멋모르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영 좋지 않은 곳을 건드려서 안에서 이제 그 뭐 모세혈관이 터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저도 저희 집 저스틴이 그 귀를 지가 너무 심하게 긁어서 터진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해준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확신이 좀 안 서요. 저스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시작은 모르겠는데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럼 귀가 깨끗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했을 때 일단 귀지가 밖으로 갈색 귀지가 나오는 게 보이거나 귀를 한번 집에서 솜 있잖아요. 네. 그 탈취면 같은 거 이렇게 절단솜이라고 돼 있죠, 약국에. 네. 그 절단솜을 얇게 그 한 번 정도 이렇게 등분을 뭐라 그러지? 반으로 갈라서 결을 네. 쪼개서 네, 결을 쪼개서 이렇게 세정제를 묻혀 가지고 손가락 닿는 데까지 귀 구멍을 이렇게 닦아 보세요. 네. 닦았을 때 갈색 분비물이 좀 많이 묻어난다 싶으면 그 아이는 귀 속이 지저분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귀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겉에 묻어나는 먼지나 귀지 정도만 닦아주면 돼요. 세정제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예, 그 여기 귀 세정제 따로 있어요. 3년 만에 넌 귀 씻는 액체가 있어요. 귀 세정제. 예. 아, 이게 뭐 어떤 액체. 경우는 뭐 식염수로 해주면 되지 않나요? 뭐 물로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귀지 자체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름기를 닦아낼 수 있는 식염수보다는 다른 어느 정도 지성을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정제가 맞아서 귀 전용 세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귀. 근데 지금 귀 씻는 액체를 사서 넣어줬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 네. 저도 이렇게까지 귀에 대해서 무지할 줄은 몰랐네요. 귀가 이렇게 있어요. 저 말하시는 거. 귓바퀴가 있고요. 귀 구멍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쪽에 고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겉부분만 먼저 봤을 때 귓바퀴에 이렇게 지저분한 귀지가 갈색, 검은색 귀지가 묻어있다면 일단 이 아이는 귀에 염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아나나 키아라처럼 그냥 겉보기에 깨끗하다고 하면 그냥 아까 솜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한번 세정제로 닦아보시는 거죠. 지저분하지 않으면 그냥 뭐 관리 안 하셔도 돼요. 가끔씩 한 달에 한번 뭐 이렇게 목욕하고 나서 한번 해주면 되는데 잘못된 세정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귀를 닦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귀 안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우리가 귀를 이렇게 후벼 파듯이 귀를 닦는 거죠. 닦았을 때 이 안에 이도 내에 그 점막이 굉장히 연해요. 네, 약하단 말이에요. 네. 쉽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 잇몸 피부를 면봉으로 여러 번 이렇게 문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헐잖아요. 그렇죠. 헐어서 아물 때쯤 되면 맞다 귀 청소해야지 그러고 또 박박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약한 그 피부가 더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아물 때 되면 또 염증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귓병을 만드는 귓병 유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은 좋지 않아서 만약에 귀가 더럽다 그러면 추천해드리는 귀 세정 방법은 세정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면봉이 필요해요. 그리고 절단솜, 얇은 솜이나 만약에 솜이 없다면 우리 화장솜 있죠. 네네. 화장솜이 있으면 돼요. 네. 거즈나 티슈, 물티슈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얇고 연한 그 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귀 세정제를 이 안에 넣었는데 강아지들은 귀 세정제를 쭉 그 이도 안으로 그러니까 귀 속으로 물을 부어서 네. 마사지를 하고 털어내면 되는데 얘네는 그 붓는 순간 난리가 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솜에다가 세정제를 흠뻑 묻혀요. 흠뻑 묻힌 다음에 귀 구멍 안으로 쏙쏙쏙쏙쏙쏙 집어넣는 거죠. 네, 네. 귀를 그런 다음에 여기 귀랑 얼굴이 연결된 부분을 마사지를 해요. 살짝 얼굴을 잡고 털지 않도록 잡고 마사지를 한 후에 그 솜을 살짝 꺼내는 거죠. 네. 근데 꺼낼 때 훅 꺼내는 게 아니라 그럼 찢어질 수 있거든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르듯이 위아래로 흔들듯이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귀지가 좀 닦여 나오면서 나오거든요. 꺼내는 순간에 애들이 귀를 털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 안에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다시 솜을 약간 묻혀서 넣고 그 다음에 세정제를 그 솜에다가 흘려 넣는 거예요. 귀 안으로 들이부으면 두 번 다시 귀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저한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애들 귀청소하는 거를 싫어하게 되면, 한번 싫어하게 되면 영영 싫어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애가 싫어할 것 같으면 멈추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즐거운 그러니까 귀청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늘 그 아이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방식으로 이제 귀청소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아줘라고 하면은 어 그래 한 다음에 잘 붙잡고 일단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서 왜 고양이 기만한다면 네, 목덜미 잡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쪽 팔로 누르고 이렇게 아. 지그시 누르고 이제 귀를 잡고 그냥 쭉 짠 다음에 또아 아니 뭘 짜요? 그러니까 귀 세정제요. 아 그때 선생님 추천해 주신 아. 방법이에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저스틴이니까 가능하다니까.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얼룩이 불가능. 화장품 입고 뭐고 없이 그냥 네, 그냥 거기다 쭉 짠 다음에 애가 못 흔들게 이렇게 붙잡고 귀를 잘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저는 정말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면 1분 넘게 해주거든요. 귀 헐겁다. 아니, 살살해요. 저도 애 귀 수술을 몇 번을 더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놔주면은 애가 도망가면서 털는데 그 털은 힘으로 안에 있던 귀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네. 그 귀지를 좀 그 녹이는 성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마사지를 네. 해주면서 그러니까 마사지를 저처럼 막 너무 오래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는 일단 한 번 너무 심하게 되어서 애 귀 수술까지 해준 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우, 저스틴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진짜 귀 이제 귀 수술을 하지만 원인은 외이염이니까 이 염증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귀 청소를 하는데 저스틴이 진짜 착해요. 다 착한데 귀가 이제 너무 하는 게 싫은 거죠. 정말 힘이 그러니까 얘가 사나운 게 아니에요. 착한 아이인데 힘이 센 거죠. 삼손처럼. 삼손. 진짜 몸부림을 치는데 웬만한 정말 중형견보다도 힘이 센 거죠. 아메리카에서 왔다는 걔 미국 예. 고양이. 미국 고양이라 약간 송아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아지 정도의 완력을 중형견보다 더 세다고. 네. 아무튼 세 명이 붙잡고 예. 있어요. 세 명. 그러니까 이렇게 센 애들은 사실 이렇게 솜이나 면봉 같은 걸로 살살살살이라고 생각을 해도 얘들이 막 이렇게 몸부림칠 때 오히려 그게 좀 더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솜이라도 끊어지면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귀는 좀 자주 체크해 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한편 귀병이 있던 아이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귀를 상태를 보는 게 좋고요. 귀가 아무렇지 않아요. 귀병이 없는데 아나나 키아라처럼 귀병이 없는 아이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뭐 좀 지저분해 보인다 싶으면 한 번 닦아보고 그 세정제를 넣는 게 아니라 묻힌 솜으로 그냥 귓바퀴 있는 데를 닦아보고 분비물이 있으면 그때는 씻으시는 거고요. 절대 면봉으로 아니면 혹은 겸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 포셉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 거기다 솜을 말아가지고 귀 후비개처럼 안에 막 이렇게 넣어서 닦아주는 그런 건 절대 안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네. 자격증이 있는 수의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가능하면 그 겸자를 안 쓰도록 예. 하거든요. 그 지금 봤을 때 얘는 귀진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레볼루션이나 에드보킷을 꼭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진드기가 그 구제가 되는 아이들, 그게 레볼루션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네.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 외이염이 있던 애들은 품종적으로 코숏 아이들 중에도 있지만 아예 품종적으로 귀 관리가 되게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품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아이들이 스코티시 폴드, 그리고 아메리칸 컬? 귀 이렇게 뒤집어진 애들 있죠. 이렇게 외번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귓바퀴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또르르 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량이 되면서 여기가 굉장히 딱딱해요. 연골이 아니라 거의 뼈처럼 단단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좀 환기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 애들은 귀 청소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른 일반 고양이들이 아닌 그 고양이를 선택한 보호자분들은 그 귀 관리를 신경 써줄 생각을 하시고 하지 않으면 정말로 되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 얘가 폴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남동 D님.
옛날에는 지니는 폴드 아닐까? 예, 이분은 귀 씻기는 내용이 아니라 고양이 청력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심각해요. 네. 이분한테는. 근데 저는 네. 이 사연을 보자마자 빵 터졌어요, 빵. 증상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산 지 2년 된 아이의 이름을 바꿔야 되나 고민입니다. 2년이나 살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자기 이름을 못 알아들어요. 불러도 오지 않고. 고양이는 귀가 나쁜가요? 잘 알아듣는 발음이 따로 있나요? 여기서 빵 터졌거든요. 잘 알아듣는 발음이 있나요? 이거. 그러지 않을까요? 잘 알아듣는 발음이 저는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름은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이 뭔지가 또 궁금해지는 아니면 귀 청소가 안 됐나? 아 실제로 연남동 디님 스코티시 폴드 맞대. 아, 진짜. 진짜 완전 그냥 웃겨보려고 얘기했는데. 근데 잘 알아듣는 발음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나 키아라 정도면 알아듣잖아요. 네. 아나 그러면 90% 왔었어요. 아기 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릉이 그릉그릉 그릉이 구릉이 가랑이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네. 비슷비슷하면 잘 알아듣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가랑이 구릉이 구릉이다 그러면. 아 근데 저는 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교감인데 이 이름을 불러주는 톤이라던가 이런 게 고양이를 위협하는 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리 와 뭐 이런 것처럼 낮고 되게 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불러도 오질 않는데요. 일단 청력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아 진짜 다른 거에 대한 고양이 중에 청력이 없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귀가 나쁜 게 아니라 고양이 자체는 청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가 청력이 개보다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박. 진짜요? 그러니까 예, 예. 제 생각에 몰랐네. 청력이 걱정이 되시면은 밥그릇에 사료를 붓는 소리를 들으시면은 애가 그래서 애 청력이 좋은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거는. 근데 아나야 그러면 약간 꿈쩍은 해요. 아 그리고 100% 왔다니까요. 90%에서도 100%로 올라가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자랑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서서히 약간 식상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런 거예요. 우리도 엄마 말 다 듣고 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엄마 말이 안 들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든 아이들이 부른다고 해서 꼭 가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일단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청력이 정상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 아이가 오도록 내가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것뿐이에요. 그건 걔 자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게 하고 싶으시면 오도록 만드는 그런 게 좋은 거고 맨날 갔을 때 이럴 수 있죠. 이거는 이름을 못 알아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청력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네.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이름이 개똥이다. 그러면은 개똥아라고 불렀을 때마다 뭔가 딴 걸 한 거예요. 귀를 판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뭔가, 뭔가 좋지 않아. 항상. 그러면은 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어린 고양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 중에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방을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면 오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용한 게 애들이 뭐 싱크대나 가스레인지에 올라갈 때도 이게 이제 교육이 되면 개똥아라고 불렀을 때 나한테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먼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고 쫓아오면 맛있는 걸 주고 나는 이걸 다 먹기 전에 또 저 멀리 가서 쫓아가서 개똥아 라고 부르고 또 다시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나를 이름을 불러서 왔을 때 뭔가 보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안 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간식 줄 때 심지어 왜 간식 그거 바시락 까는 그 소리만 나도 벌써 와 있는데 고양이가 어느 정도로 청력이 좋으냐면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있죠. 네. 많은 아직 움직이려고 하지 않지만 움직이려고 준비할 때 그 느끼 우리도 이제 느껴지지 않는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 초음 속의 소리를 듣고 벌써 알아채고 자기 먼저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청력이 좋아요. 대박이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길거리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도 제가 귀가하면 제 발걸음 소리만 듣고 저한테 일단 울면서 달려왔으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퇴근할 때 되면은 어김없이 하여튼 두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진짜 발소리 알아듣는 거고 남편이 퇴근할 때 제가 알아듣기 전에 벌써 이 고양이들은 뛰쳐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 청룡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흰 고양이 있잖아요. 네. 그 흰 고양이 중에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고양이들이 있는 거는 아세요? 그 잘 모르시나요? 색깔하고 청력이 관계가 있어요. 저는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고양이들 중에 왜 터키시 앙고라나 이래가지고 오드 아이, 그러니까 눈 색깔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전신이 몸 전체가 하얀색이거나 할 때 그 아이가 귀가 안 들린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의 100%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게 막 정설인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사실 그게 100%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는데. 아예 금시초문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멜라닌 색소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여러 가지 신경세포,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털 색깔, 눈 색깔 뭐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분화되는 과정에서 신경 분화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드아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신 그 털 색깔이 완전히 하얗게 되는 것도 멜라닌 색소 농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청력을, 이게 유전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력이 없는 아이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알고 키우셔야 되는 거죠. 나는 순백의 흰 고양이를 키우겠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에요. 진짜요? 네네. 어머 대박. 90%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게 퍼센트가 있나? 퍼센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꽤 많아요. 엄청 높은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 터키시 앙고라나 페르시안이나 진짜 하얀색 고양이들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SNS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고양이 키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네. 대부분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건데. 대부분이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청력이 그 안 들린다고 걔가 몸 색깔이 또 하얗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근데 대부분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고양이를 꽤 오래 키웠고 고양이에 대해서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 쟤는 흰색의 오드아이니까 귀가 안 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박. 100%는 아니라는 거죠. 대박 왜 이렇게 많이 그 우리 네. 얼루가 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 통설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청력이 안 들리는 아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안 들린다면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그 무는 거 자기가 얼마나 세게 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애들이 좀 사나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놀면서 애들끼리 놀거나 뭐 사람하고 같이 놀거나 애들 물기놀이를 할 때 반응이 아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그 반응을 얘네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판단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무는 거를 물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할 때 밀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파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다른 방식으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사는 데 사실 지장은 전혀 없어요. 얘네들은 뭐 수염이 있기 때문에 먹을 걸 찾아 먹는 거나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밖에서 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실내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다. 참 직접 키우는 사람들한테 진짜. 그러게요. 몰랐어요. 귀 씻기는 법부터 이제 또 청력 문제까지 아주 광범위한. 게 갑자기 네. 저는 그냥 자리도 말만 하고 지났을 폴든 줄 알아버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네. 점점 저희 통찰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웬일이에요. 네. 직감 장난 아니고.